오늘은 한평 할머니 댁 동네 왔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구순 잔치를 회관에서 한다고 하여 한번 회관에서 할머니 구순 잔치를 즐겨볼까 합니다. 처음 와봤어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은 춥네. 이거 되게 예쁜데요? 컸어요? 아, 아, 선물 받았어요. 아, 되게 예쁘다. 호적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생일이었어요. 실제 생일인데 몇 주 더 백종이라고 다 아시겠지만은 독립유공자 네.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뜻있는 날인 것 같아요. 네. 이만큼 90세 돼서 건강이 하신 것은 그만큼 네.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년마다 틀린데 9988이 아니라 이제 100안 20살까지 사시야죠. 88에 사시다가 자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초장 찍어 먹어. 초장이요? 4시요. 안팔한테 가장 되죠. 그래갖고 쪽지에다 어디로 가면 소인의 집으로 가갖고 그냥 생선인데? 아 근데 약간 끝맛이 좀 씹을수록 짠데 막 씹을수록 짠데 그런 거야. 처음 씹을 때 생선인데 씹을수록 뭔가 짭조름하고 약간 좀 그게 느껴져.
여기 있네 신발 가게. 저기로 넘어. 저기에 있다 저기. 직접 잡아. 잡아. 머리 잡아, 머리. 머리 잡아. 와 짜자작 소리 나. 아 비도 오고 딱 뭔가 분위기 운치 있게 낙지 탕탕이. 술도 이런 잔에 마셔야 좀 맛있는 거. 이게 술 맛있잖아. 향기가 좋다. 오래됐어. 지은한다. 오늘은 여기 기농촌에 고추, 오이고추가 엄청 많이 났는데 그거를 좀 따러 가볼까 합니다. 엄청 통통해 엄마. 근데 아저가 이게 이런 초록 색깔은 좀 맛이 다르지. 따로 따졌어. 여덟 점. 초록색깔을 빼야되지. 아침에 새벽에 1시간 했는데 서서 앉아서 음악 틀어놓고 맞아 음악 들어야 돼. 초록색깔 아니 이것도 그럼 고춧가루 되긴 하겠네 말리면. 그러니까 말리면 고춧가루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갖고 온거야. 아 몸이 생기고 몸만 생각하고 고추도 던져준다 그치? 저거 던진거지 엄마.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반대로 할 때가 있어. 그러네. 이쁜 색깔도 샀네. 어, 왜 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익을 때 요런 때 따야 된다니까. 더 놔둬버리면 이게 물대가지고 처지더라니까. 거기서. 그래서 내가 좀. 엄마, 오늘 조명 잘 만들었는데 어땠어요? 그거 하나씩 너무 좋았어요. 집중을 되게 잘하는 것 같던데요. 집중도 너무 좋았어요. 아, 잘 만드셨네요. 네. 너무 예뻐. 갈아 드립니다. 갈, 갈아 드립니다. 갈이 잘 들면 손목이 갑니다. 갈이 잘 들면 어깨가 편합니다. 갈이 잘 들면 고개가 즐겁습니다. 갈 갈아 드립니다. 갈 갈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